작년 6월 상반기 대회에서 현악 부분 부산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정서진 학생입니다. 네, 정서진 학생이 연주해 줄 작품은요, 쇼팽의 폴로네이즈 브릴리안테 인 C 메이저 작품 3번이고요. 네, 쇼팽은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네, 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고요. 저희가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알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네, 오늘이 6월 6일 무슨 날이죠? 네, 현충일이죠. 네, 현충일은 무슨 날인가요? 무슨 날인가요? 나라를 사랑하는 날입니다. 네, 네. 쇼팽도 폴란드를 너무나 애국심이 투철했던 작곡가입니다. 폴란드가 침공을 받았는데요. 폴란드를 아쉽게 떠나서 프랑스 파리로 이주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도 그 이후에 다시 폴란드를 가지 못하고 파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항상 보면은 폴란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이 깃들어져 있는데요. 폴로네이즈는 워낙 궁정, 귀족 충복입니다. 폴란드, 폴로네이즈. 네, 같은 P죠. 네. 네, 그래서 폴로네이즈 작품이고요. 네, 삼박자 충복의 두 번째 박에 강세가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 다음은요. 작년 6월 상반기 대회에서 관악부분 부산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한 김민석 학생인데요. 네, 김민석 학생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인 A메이저 K622의 3악장 론도를 연주해 줄 건데요. 네, 이 클라리넷 협주곡은 딱 한 곡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모차르트가 가장 마지막으로 작곡했던 협주곡이기도 하고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작품인데 네, 그 중에 3악장 론도 연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진 학생, 반주자 선생님은 박민선 선생님이고요. 클라리넷 김민석 학생은 유혜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Thank you.